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미지 처리팀에서 발표드릴 논문은 Drag Your GAN Interactive Point-Based Manipulation on the Generative Image Manifold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5월 시그래프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발표 당시 그 성능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리뷰는 유채은, 조경진님과 함께 준비하였으며 저는 발표자 안동식입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 같이 진행을 하겠으나 RelateWorks의 경우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 대신에 프리리퀴즈트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위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각각 다른 파트에서 언급을 했으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논문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를 수행하는 논문입니다. 제너레이티브 AI는 보시는 것과 같이 무언가를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꽤 현실적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의 인기는 실제로 AI 엑스포에서 참가 기업들의 변화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AI 최적화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기업들이 많이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2023년에 개최된 AI 엑스포에서는 생성형 모델을 사용한 기업들이 크게 증가한 것을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또 카이바라는 웹사이트에서는 보신 것과 같이 영상을 입력을 해주면은, 실제 가상 비디오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쇼츠를 넘기다 보면은 쉽게 관련 영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학술적뿐만 아니라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생성형 모델이 많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드래그겐은 제너레이티브 AI의 일종이지만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이라는 느낌보다는 영상을 편집하는 모델의 느낌으로 많이 와닿았으며 현재는 GitHub에서 30K의 스타를 받을 만큼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티브 AI의 트릴리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높은 품질로 영상을 빠르게 생성하고 모드 커버리지까지 가지는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각각의 메서드들은 한 가지를 포기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중 BA는 이미지 품질을 포기하고 디퓨전 모델은 생성 시간을, 걔는 모드 커버리지를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드래그겐은 이러한 갠 방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모델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이미지 처리팀 조경진님께서 남기신 말을 인용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드래그겐이 발표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디퓨전을 사용한 드래그 디퓨전이 공개를 되었습니다. 정말 경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 언젠가는 이러한 트릴레마를 극복한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또는 이제 마스크 또는 박스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저희 드래그겐 같은 경우는 포인트 쌍을 이용해서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컨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세 개로 나타난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렉시빌리티입니다. 포인트 쌍, 즉 드래그를 입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포즈, 쉐이프, 익스프레션, 레이아웃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텍스트는 픽셀 단위의 정밀한 제어가 힘든 반면에 드래그를 이용한 방법은 포인트를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정밀 제어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제 프리시즌인데요. 이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드래그에 대한 특성뿐만 아니라 유사 논문인 유저 컨트롤레블 ADT라는 논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프리시즌은 처음 여기 빨간 점, 여기 핸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빨간 점과 이 타겟 포인트, 파란 점까지 이동하는 데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영상 내에서 동일한 점이 지속적으로 핸들 포인트에 위치하는가가 얼마나 정확한 프리시즌을 나타내는가와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너럴리티입니다. 여러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제어가 가능한 것이 이제 제너럴리티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말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을 제어한다고 했을 때, 말 대신에 여기 배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어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의도했던 대로 배경 부분만 이렇게 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리퀴즈트입니다. 프리리퀴즈트로서 겐부터 스타일 겐까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겐의 목적은 학습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인 이제 P 데이터, 와 생성된 영상의 디스트리뷰션인 P 모델이 같아지게 만들어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걔네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를 설계를 했는데요. 제너레이터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라고 불리는 노이즈 Z를 입력으로를 통해서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짜 영상을 만들게 되고요. 이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구별을 함으로써 진짜처럼 영상을 만드는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학습에 사용되는 value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은 수식이 되고요. 요 빨간 부분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의 로스로 사용되고, 이 전체 파란 부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짜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목적을 가지고 이 value function을 민맥스 하는 것이, 이제 걔네 목적이 되겠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밸류 펑션을 맥스로 만드는 것, 제너레이터는 이 밸류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 노이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잠재적 공간의 벡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노이즈를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생성된 이미지는 이미지 스페이스 내의 이미지입니다. 잠재적 공간은 이제 세멘틱한, 즉 의미론적인 정보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고차원 벡터들의 집합이며, 각각의 텐서 값이 어떠한 의미론적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예로 레이턴트 벡터의 1,1 값은 안경의 유무를 결정하는 인자가 될수 있고요. 1,2는 눈썹, 1,3은 입모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유하자면 사람의 DNA와 같이 어떠한 이미지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미지 스페이스 내에서 어떤 영상을 인코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레이턴트 벡터가 되게 됩니다. 이런 레이턴트 벡터를 해석하는 이제 디코더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태스크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디코더에 클래시파이어를 붙이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되고, 세그멘테이션 디코더를 달게 되면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제너레이트를 달게 되면은 겐이 됩니다. 겐은 물론 이 뒷단계, 디코더라고 불리는 이 단계만을 집중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논문 또한 이렇게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이미지 스페이스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인코더 부분은 겐에서는 이제 겐 인버전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본 논문에서는 해당 부분을 이제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언급되는 내용이 있고요. 뒤에서 해당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타일겐입니다. 스타일겐은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아직까지도 겐 베이스의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논문입니다. 스타일겐은 이제 점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PGN의 모델을 베이스로 했고요. 추가적으로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걔네 네트워크는 레이턴트 벡터를 바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 태워서 영상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스타일겐 같은 경우는 이런 Z를 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 W 벡터로 매핑을 시킵니다. 둘다 똑같은 이제 레이턴트 벡터로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신테시스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에 각 W로 입력을 해줘 스타일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주근깨라든지 머리에 곱슬 정도와 같은 이제 이런 질감 정보를 입력을 해주는 의미를 하는 노이즈 또한 각 레이어에 추가로 입력을 해서 좋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스타일겐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는 레이턴트 벡터를 디스인탱글한 특성을 잘 살려서 벡터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디스인탱글 같은 경우는 세멘틱한 특징을 레이턴트 벡터가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경을 벗기려고 레이턴트 벡터를 수정을 했는데 머리도 같이 벗겨지게 되면 해당 레이턴트 벡터는 인탱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타일겐의 레이턴트 벡터는 이제 특징들이 잘 구별되어서 보시는 것 같이 단순 레이턴트 벡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션으로도 생성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제 이 스타일 영상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뽑고 원본 영상의 레이턴트 벡터와 벡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생성된 영상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게 스타일겐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겐 2에서는 겐 인버전 얘기도 언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제 영상을 레이턴트 벡터에서 실제 영상을 레이턴트 벡터로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간단한 VGG 엔코더를 사용해서 실제 이미지를 인코더 스페이스에 인베딩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였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영상을 인버전한 뒤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영상을 생성한 결과입니다. 저기 위쪽 같은 경우에는 겐을 통해서 생성된 영상을 해당 프로세스에 태워서 나온 결과이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실제 영상을 인풋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태운 결과입니다.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자동차의 질감이 달라진다든지 모양이 달라진다든지 이 배경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소드입니다. 실제로 드래그 겐의 방법론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스타일 겐의 구조에서 두 가지 방법이 단지 추가됐을 뿐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레이턴트 벡터가 에디터블한 스텝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초기 영상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핸들 포인트, 즉 편집하기 원하는 점과 파란색 타겟 포인트, 최종 목적지를 선택을 해주면 각 스텝별로 영상을 순차적으로 생성해서 최종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니셜 영상은 우리가 입력해준 영상이 아니라 제너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영상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은 추후 자세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슈퍼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모션 슈퍼비전은 핸들 포인트와 일정 스텝이 이동된 곳의 피처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래 지정했던 쉽게 말씀드리면 핸들 포인트가 이동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래 지정했던 코가 아니라 볼 부분에 핸들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피처가 항상 핸들 포인트에 따라다니도록 영상을 생성하도록 레이턴트 벡터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해당 방식은 에런 로스를 계산을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해당 방법을 보고 로스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한다고 하길래 학습 과정의 로스텀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논문을 읽다 보니까 학습 과정이 아니라 추론 과정의 로스텀이고요. 이런 레이턴트 벡터를 수정하기 위해 레이턴트 벡터를 하나의 러너블 임베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프리즈된 제너레이터에 통과시켜 로스를 계산해 백워드를 계산하게 된다면 레이턴트 벡터가 로스텀이 의도한 대로 수정이 되게 될 겁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수정을 하게 되고요. 로스는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해당 로스를 사용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i는 포인트의 개수고요. 여기서 오메가 PR은 일정 반경 R을 가진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R을 3픽셀로 설정을 했고요. 로스의 첫 번째 텀은 본래 위치와 일정 스텝만큼 이동한 부분에서의 그 패치를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 일정 스텝이라는 거는 이제 단위 벡터가 되겠고요. 본 논문에서는 포인트 개수에 따라서 단위 벡터를 다르게 설정을 했는데 포인트 개수가 5개 이하면은 한 1로 설정하고 단위 벡터 포인트 개수가 5 이상이면 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동한 지점의 피처가 이전 지점의 피처가 이전 지점의 피처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지점의 피처가 변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대체해서 이동한 부분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텀 같은 경우는 변경하고 싶은 부분만 변경하고 싶은 부분만 마스킹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만, 마스크된 부분만 영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더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때 보시면은, 옵티마이저의 인자로, 레이턴트 벡터만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 계산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은, 이 레이턴트 벡터만 업데이트 되는 것을 코드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GitHub에서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트래킹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션 슈퍼비전만으로는 동작이 잘안 된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 트래킹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포인트 트래킹의 목적은 가장 이전 피처와 비슷한 곳으로 핸들 포인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핸들 포인트가 이상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패치 일부를 잘라서 가장 유사한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해당 부분으로 포인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 트래킹에서는 패치를 반경 12픽셀로 추출을 했습니다. 다음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됐는데요. 모두 이제 고해상도 데이터셋 10241252부터 10241024 등 이제 좀 레졸루션이 큰 고해상도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학습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데이터셋 하나당 하나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유사 논문 유저 컨트롤러블 LT와 정성적으로 비교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유사 논문은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유사 논문은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게 생성된 거에 비해서 본 논문은 해가 잘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포인트를 이용한 드래그를 이용한 유사 논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포인트 트래킹 방식 또한 다른 딥러닝 메서드랑 비교를 했습니다. 현재 옵티컬 플로우로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베이스 방법인 핍스와 랩스트인데요. 해당 방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포인트 트래킹 방법이 제일 성능이 우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특히 보시면 이렇게 아예 영상 생성 자체가 이상해지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이제 정량적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모든 수치들이 다른 논문에 비해서 많이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페어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MSE, LPIPS도 비교를 했습니다. MSE는 이제 결과 이미지와 입력 영상을 픽셀 단위로 L2로스를 계산한 방식이고, LPIPS는 네트워크의 레이어 단에서 피처 단위로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뭐 모든 방식에서 제일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은 많이 없어서 익스페리먼트 부분은 뭐 거의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컨클루전 부분입니다. 컨클루전 부분은 일단은 제가 의견이 많이 들어간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당시에 이제 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편집 툴에서 되게 당장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기술인 것처럼 기대감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논문을 읽었었는데요. 아직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논문 리뷰를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본 발표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겐 인버전 부분인데요. 본 논문에서 대부분의 결과는 겐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에디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실제 영상을 편집할 없으면은 그것은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본 논문에선 겐 인버전으로 실험을 진행한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입력 영상을 에디트하는 것도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인버전 방법으로는 PTI 인버전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해당 방법의 목적은 원본 영상과 가장 유사한 편집 가능한 레이턴트 벡터를 가진 영상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인버전된 이미지는 실제 영상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본 논문의 어펜딕스에 보시면은 실제 이미지로 평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보시면은 인버전된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여기 배경도 좀 달라지고 안에도 달라지고 이 헤드라이트도 색깔이 달라지는 게 보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배경이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는 인버전된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릅니다. 따라서 스타일겐2에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는 에디트를 위해서 괜히 생성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인버전 논문이 아니고 뭐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벡터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컨트리뷰션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인버전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적용의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제 범용성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래그앤 프로젝트 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양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얼굴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얼굴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을 해서 하나의 모델로 대응 가능한 이제 GPT와 같이 이제 뭐 범용성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는 것을 이 페이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 이 모델이 적용되었고 실제 입력된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영상이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모델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으며 이 부분은 뭐 차차 개선되고 연구되어야 되는 연구 방향이라고 본 논문을 보면서 좀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